6666 6, 6, 6, 6, 6, 6, 6, 강렬 오오오오 오리온 6666 6, 6, 6, 6, 6, 강렬 오오오오 오리온 6학년 나 요즘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먹으면 되지. 막 이런 것도 먹고 싶다니까. 이런 종이도. 어, 야, 냠냠냠냠 냠냠냠냠 맛있어. 종이를 먹어? 아무리 먹고 싶은 게 많아도 종이를 먹으면 안 되지. 네가 무슨 염소냐? 아, 재밌다 재밌다. 뭐가 재밌어? 속았어 속았어. 6학년 속이기 대성공. 이거 먹어도 되는 종이야. 오, 먹어도 되는 종이? 어, 그리고 내가 엄청난 사실 알아냈는데. 엄청난 사실? 이 종이에 러브레터를 써서 보내면 사랑이 이루어진대. 아, 에이, 진짜? 진짜? 그래. 야, 근데 이 펜으로 써도 되는 거야? 이거 먹는 종이라며. 어, 이거 먹어도 되는 펜이야. 식용 펜. 오, 먹어도 되는 펜도 있어? 응. 이 펜 식용 색소로 만든 거라서 어린애들이 딱 입에 들어가도 된대. 그래서 어린애들이 많이 쓰는 펜이래. 아, 애기들은 쓰다가 입에 들어가니까? 응, 맞아. 그리고 우리 여기에다가 비밀 얘기도 할 수 있어. 오, 비밀 얘기? 여기다 비밀 얘기 딱 쓰고 그 다음에 누가 보면 먹어버리면 돼. 이 종이랑 펜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. 오, 그러네. 몰래 어떤 임무 수행할 때 좋겠다. 헛! 그렇지. 너 다 썼냐? 어, 뭐라고 썼냐? 안 돼, 보면 안 돼. 설아 누나만 딱 봐야 이루어지는 거야. 아, 그래. 나도 이거 아리엘한테 줘야 되는데 잘 줄 수 있을까? 야, 남자답게 줘야지. 그래, 나는 주러 간다. 어, 내일 태권도장에서 봐. 그래. 아, 손 끈적거린다. 손 씻고 와야지. 카트 한 판 하고 슝 슝. 피키야. 어, 설아 누나. 피키는? 어, 누나 슈퍼 갔어. 곧 올 거야. 아, 누나, 근데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. 신기한 거? 이거 봐. 우와, 이게 뭐야? 오, 리오나. 에, 누나. 누나. 부동해요, 좋아해요, 사랑해요. 아우, 자네, 우리 애기가. 잘 때는 아주 천사 같네. 행복한 꿈을 꾸나 봐. 아유, 난리를 다 쳐놨네. 응? 진단하냐? 이건 뭐야? 아, 이거 리엘이한테 줘야 되는데. 우리 리엘이. 어, 리엘이. 아리엘 누나다. 어, 리엘이 누나. 어, 학년이? 어, 저. 저기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. 보여줄까? 응. 뭔데? 그게 이거. 이게 뭐야? 종이야? 응, 종이.
뭔데? 이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종이야. 우와. 얌. 와, 정말 신기하다. 아, 신기하지. 아, 이게 아닌데. 네. 봤어? 종이? 그래, 여기를 죄다 어지러워가지고 엄마가 깨끗하게 치웠지? 아, 치웠어? 다 버렸어? 종이도? 응? 응, 펜은 여기 서랍에 넣었고 그 종이 같은 거는 물에 다 젖어가지고 엄마가 버렸지? 왜? 아, 물에 젖었어? 중요한 거니? 아, 그거 물에 젖으면 안 되는데. 어휴, 중요한 거니? 설아, 누나. 안녕하세요. 아유, 설아 왔니? 누나. 어, 리온아 안녕. 어, 비키 방에 있어. 네. 응. 아, 먹는 종이 러브레터 대 실패. 오마키 가자. 그래, 가자. 야, 내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렇게 딱 눌렀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삐삐삐삐삐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어, 무슨 일이지? 엘리베이터 고장났나 싶어가지고. 근데 너 손에 그거 뭐냐? 어,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. 어, 그래서? 아, 그래서 고장난 줄 알고 삐삐삐삐삐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무섭잖아. 그래가지고 아, 어떡하지?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나?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 갑자기 딱 돼가지고, 그래가지고 딱 이제 불 켜져가지고 딱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, 한 10층쯤에서 막 덜컹덜컹 하는 거야. 그래서 엄청 무서워서, 아, 이거 엘리베이터 떨어지면 어떡하지? 떨어지면 어떡하지? 말면서 상상했단 말이야. 떨어지면 콩! 이래가지고 엄청 무서웠어. 아, 무서웠어. 오, 장난 아니게 무서웠어. 너 생각해봐. 10층에서 툭 떨어져서 떨어져봐. 엘리베이터. 그거 얼마나 무서워. 아, 나 진짜 우리 집 그럴 때마다 진짜 무섭다니까. 엘리베이터 너무 자주 고장나. 엘베가 위험하네.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